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잘 아는 곡이지만 아주 편곡이 참 멋있었습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멋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